안녕하세요, 시디민입니다. 델 레티튜드 7390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업무용 노트북 중에서 가장 최강이라고 불리는 노트북입니다. 외형에서 크게 바뀐 부분이 재질이 바뀌었는데요.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면서 느낌이 좀 바뀌었습니다. 무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과 재료 자체 가지고 있는 오래 시간이 지나도 특성이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도 처음 느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전원 단자와 썬더볼트 3, HDMI 단자와 USB 단자, 그리고 스마트 카드 단자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헤드셋 단자와 마이크로 SD 슬롯, 그리고 심카드 슬롯이 있고요. USB 단자와 램 포트가 있습니다. 램 포트는 접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컨시스턴 락홀이 있습니다. 이 제품 스펙을 간단히 보면은 화면은 13.3인치 화면에 FHD 해상도도 나왔고요. CPU 같은 경우는 i7 8650U가 사용됐습니다. 메모리는 16GB가 사용됐고요. SSD는 512GB가 들어가 있어요. 화면은 빗반사가 없는 타입으로 실제 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플리크 프리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좋아서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다 봐도 전부 다 좋은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완전히 이렇게 눕혀집니다. 완전히 눕혀서 실제 사용할 때 앞쪽에 있는 탁자에 있는 분과 얘기하기를 할 때, 만약에 뭐 화면을 보여줄 때 이렇게 눕혀서 보여준다고 하면은 상대편인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게좀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눕혔을 때 살짝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제 카메라가 이제 빛을 받아서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밝기를 최대로 했을 때는 상당히 화면이 깨끗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크기가 작지만 처음에 사용할 때 화면 배율이 150%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걸 100%로 바꿔서 실제 사용을 해봐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화면 배율을 100%로 적용한 상태로 글자를 봐도 글자도 또렷하게 잘 보이고요. 그 빗반사가 없는 타입이라 실제로 장시간 봐도 눈이 좀덜 피곤한 형태의 화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 화면은 터치는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면 글자 크기 작은 부분들 이렇게 봐도 실제 이 화면 크기가 좀 작은 걸 고려했을 때 글자 크기를 등을 봤을 때뭐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글자가 좀 작아서 불편하시다면 150%로 높여서 쓰시면 될것 같고, 그렇지 않고 좀더 많은 창을 열어놓고 작업하시고 싶은 분들은 100% 놓고 작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디 디자인을 보면은 그전과 크게 바뀌진 않고요. 전원 버튼도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문 인식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읽는 부분이 이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에 만져봤을 때 느낌이 약간 우레탄 코팅된 것처럼 약간 좀 저항감 좀 있고 약간 보들보들한 약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터치패드 부분은 아주 매끄럽지 않지만 약간 거친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느낌이고요. 약간 부드러운 게좀더 높은데 약간 위에 무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 눌러보면은 버튼이 외부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정전기가 일어나거나 해서 오작동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버튼이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지금 캠코더로 보기에는 약간 파랗게 보이는데 실제로 하얀색 빛이고요. 백라이트는 이제 두 단계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끌 수도 있고요. 약하게 가장 밝게 할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켜지도록 설정이 가능하고요. 키보드를 실제 타이핑해 보면은 괜찮아요. 키보드가 이게 그 화면이 좀 좁고 키보드도 좀 약간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는 거에 반해서 키보드 타이핑할 때 느낌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키캡이 흔들리는 부분들, 제가 좋은 키보드를 구분할 때이 키위를 이렇게 살살 흔들어 보라고 하는데 상당히 단단하게 잘 잡혀 있고요. 키보드 타이핑하면서 못하나거나 그런 부분도 크게 없었고, 상당히 잘 만들어진 키보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보면 오른쪽 시프트 키도 이렇게 넓게 잘돼 있고요. 방향키도 보면 약간 밑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데 배열이 좀 이게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일부러 좀더 편안하게 타이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고려가 돼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상단에 IR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서 얼굴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용 노트북으로 불리는 레티드 7390 같은 경우에 얼굴 인식을 통해서 아주 잠금 해제를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지문 인식을 이용해서도 사용 가능해서 두개 중에 편한 것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업무용 노트북으로 사용할 때 모니터 화면 좀 높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경우에는 자주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서 지문식을 터치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얼굴 잠금 해제로 해놓으면 좀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양을 살펴보면 i7-8650U가 사용되는데 보면은 4코어에 8스레드로 동작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U 모델 하면 2코어가 많았는데 이제는 세대가 넘어가면서 U 모델에서도 이제 코어가 개수가 4개로 늘어났고요. 그만큼 작업할 때좀더 부드럽게 동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썬더볼트 3를 이용해서 뭐 그래픽카드 확장하거나 할수 있는데 2코어보다는 4코어에서 성능이 좀더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은 16GB 메모리가 싱글램으로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살펴보면은 CPU 지 정보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클럭은 보면 좀 높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코어 개수만큼이나 클럭도 중요해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클럭이 좀 높아서 다양한 작업할 때좀더 부드럽게 동작시킬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정보들은 제가 블로그에 따로 글을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PU지 정보입니다. UHD 620이 사용이 됐고요. 앞에 U가 붙으면서 이제 HDMI 포트를 통해서 이제 UHD 4K 모니터나 아니면 TV 등을 연결시킬 때좀더 이제 온전하게 지원을 할수 있도록 변경됐고요. 온도 등을 보니까 지금 부하를 좀 걸었던 상태라서 온도가 조금 높게 유지가 되는데 실제 평상시 사용할 때는 온도는 한 40도 정도대를 유지를 하고요. 온도는 크게 문제 없었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테스트한 부분들은 제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블로그에 글을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PU 성능을 보기 위해서 시네벤치를 돌려봤는데 시네벤치 점수가 622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 CPU면은 뭐 과거에 나왔던 데스크탑들과 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은 뭐 과거에 나왔던 데스크탑 수준 정도의 성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 점수를 보면은 1143점이 나왔는데 내장 그래픽이 보통 이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게이밍 모델로 보긴 조금 애매하고 대신에 뭐 2D나 3D 작업 뭐 렌더링 한다거나 뭐 동영상 편집 같은 거할때 크게 무리 없이 작업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SD는 성능이 상당히 좋은 NVMe SSD, 삼성 제품이 들어가서 성능을 보면은 꽤 점수가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속도는 상당히 잘 나오고 4K 성능도 꽤 수준급으로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휴대용 노트북으로는 게임을 할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썬더볼트 3 단자를 이용해서 그래픽카드 확장하면 가능하죠. 제가 아키티어 노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결시켜서 한번 확장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그래픽카드를 노트북에서 인식시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픽 옵션도 전부 다 모두 높음으로 설정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드럽고 깨끗하게 잘 동작합니다. 그래픽 옵션을 낮춰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적당히 조정해도 충분히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내장 그래픽으로 동작시키면 너무 끊겨서 사실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동작은 하지만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움직임 막 끊겨서 막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래픽카드 이렇게 썬더볼트 3를 이용해서 확장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이 외에도 뭐 동영상 편집 작업이나 아니면 그래픽카드를 활용하는 프로그래밍을 할때좀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충전을 위한 어댑터인데요. 조금 크기가 좀 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위쪽에 있는 검은색 부분은 실제 어댑터 부분이고요. 아래쪽 부분은 보조 배터리예요. 실제로 보면 아래쪽에 모델명이 적혀 있는데 뭐 데일 PH45W17C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고요. 용량도 생각보다 커요. 43와트씨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용량이 큰 보조 배터리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해가 가능한데 이렇게 실제 분해를 해보면 이 앞쪽에 연결되는 케이블도 분리돼서 이쪽에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용하면은 그냥 일반 어댑터처럼 사용이 가능한데 이걸 왜 쓰느냐? 연결시키면은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을 충전한다거나 노트북을 충전할 수도 있어요. 이게 20볼트로 전력이 나오거든요. 전압으로 전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도 연결시키면은 노트북을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델 백팩을 보면은 델 로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죽 재질에 상당히 멋있게 생긴 백팩인데 그냥 이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보조 배터리를 앞쪽에 넣고요. 이것도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 이제 충전이 되거든요. 배터리 잔량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케이블이 이렇게 빠져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서 이쪽으로 케이블 집어넣어서
뒤로 뺄 수가 있거든요. 뒤로 빼서 뒤쪽에 지금 제가 백팩에 노트북을 넣어놨습니다. 네, 노트북 넣어놨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면 충전이 돼요. 지금 빛도 들어오는 게 확인되죠? 그래서 램프가 확인돼서 좀 쉽게 충전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이동하는 도중에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노트북을 가방 메고 지금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에도 충전이 되니까 시간을 좀더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바로 업무하는 장소에 도착해서 그냥 노트북 꺼내서 바로 사용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기본 배터리가 조금 작은 편인데 이거를 보조 배터리 이용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노트북을 분해해서 내부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좀 특이했던 게 볼트를 풀어보면은 완전히 다 분리가 돼서 그냥 탁 뽑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돌려도 더 빠지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빼실 필요 없고 그냥 돌려서 요 정도만 빼주세요. 볼트를 다 풀고 난 뒤에 이쪽 힌지 부분에 손톱을 잡고 이렇게 틀어올리면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이게 일단 분해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아까 볼트가 완전 다 빠지지 않고 이 부분이 뭉툭해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볼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볼트가 다안 빠지도록 설계도 가능한데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게 예, 볼트가 따로 뭐 이렇게 뭐 보관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걸려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팬이 한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히트파이프가 사용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선 랩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LTE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을 추가할 수 있는데 그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42와트씨가 사용된 게 보이고 스피커 아래쪽에 두 개가 있고요. 이쪽은 스마트 카드가 입력되는 부분, 슬로프가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SSD 같은 경우 M.2 SSD가 사용됐고 NVMe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본 저장 장치도 삼성의 512GB NVMe SSD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낙 고성능의 저장 장치 장착되어 있어서 512GB보다 더 용량 큰 걸로 바꾸고 싶다면 바꿀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특별히 바꾸지 않고 그냥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글 램으로 한 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16GB가 장착되어 있어요. 상당히 용량이 큰 메모리에 장착되어 있어서 특별히 용량을 더 증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용량이 좀더 낮은 모델로 구매를 했다면, 용량이 좀더큰 걸로 증설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보면 온보드가 안된 부분이 왜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메모리를 교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모델을 사용해 봤을 때 소감을 얘기해 보면은, 상당히 업무용 노트북에 최적화가 잘돼 있는 노트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합친 그런 어댑터들도 있으니까 같이 활용을 해보면 업무 효율도 좀 많이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니터가 좀 작은 부분은 있지만 휴대용 노트북에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크기가 13.3인치로 만들어진 것이고, 만약 실제 사용할 때 화면이 좀 작아서 불편하다면 업무용 사용할 때좀더큰 모니터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게임도 잘 동작하는 걸좀 보여드렸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CPU도 V 프로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에서도 만약에 들어와서 이 노트북에 직접 접근하지 않은 상태로도 뭐 로우 레벨에서 뭐 접근해서 뭐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에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자세한 글을 올렸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생기면 질문 남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